대체 뭐라고 협박하신 거예요? 뭐라고 했길래 오빠가... 어쩌려고 당신 입으로 그걸 다 말해?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후회받자 소용없다고. 엄만, 너만 옆에 있으면 돼. 이렇게 된 이상 오빠는 영원히 낼 거야. 죽어도 낼 거야.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죽은 아기는 참이한 아이가 유일한데 대체 구혜준이 걔가 뭐라고 날 이렇게 만들었어? 제가 사랑해요.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사랑한다고? 혜준이 생명의 은인이잖아. 내가 만들어준 미친 아들이라고.